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라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라미입니다. 오늘은 다크 소울 트릴로지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전 다크 소울 3는 있거든요. DLC가 다 있는데 제가 1하고 2가 없어요. 1하고 2가 없는데 트릴로지 일단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 요 안에 있고요. 어떻게 구성품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랄라 랄랄랄라 따따다 다크소울 따따다 다크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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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굉장히 심플하고요. 네, 다크소 트릴로지니까 게임 3개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보이나요? 제가 조명이 없어서 잘 아무튼 되게 예뻐요. 앞에 예쁘고 그 뒤에는 죽을 준비를 하라. 다크소울의 모든 시리즈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라. 다크소울을 예, 유다요. 스틸브 케이스가 들어있다고요. 저는 지금 이거 PS4, 예, PS4용이고요. 지금 PS4 프로 성능 향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그래픽 향상 아니면 당연히 프레임 향상 쪽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그럴 거예요. 와우. 와, 케이스가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어떻게, 이게 이미지샷 따로 찍어야 되나? 스틸 케이스가요. 너무 멋있어요. 이거, 아, 이게 지금 제대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툼레이더 한정판 있잖아요. 툼레이더 한정판에 이렇게 약간 그 마야 문명 로고 새겨져 있는 요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툼레이더 한정판은 조금 심플해요. 뒤는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다크 소울 트릴로지는 앞면 보스부터 시작해서 뒷면까지 정말 다크 소울 상징하는 허투불. 저는 블러드본하고 다크 소울을 둘다 재밌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블러드본을 먼저 하고 그다음 다크 소울을 경험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아이고, 다크 소울즈 이게 원인 거 같고 이게 투. 그다음에 3. 3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3전 디지털 다 있어요. 아무튼 다크소울 3 CD인데 이거 누구 줄까?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벤트 또 해? 닌텐도 스위치 이후로 플스 이후로 또 해? 예. 농담이고요. 뭘또 하긴 또 해. 소장해야지 이거는. 안에는 또 요렇게 돼 있네요. 안에도 요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CD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3D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 2 해봐야 되겠죠? 네. 다크솔 2는 맛보기만 일단 해봅시다. 아, 또 오랜만에 유다이 양 만나야 되나? 나 지금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하느라 지금 바쁜데, 요거는 제가 시간 날때 한번 생방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소울만의 매력이 있어요. 아시죠? 이 프롬소프트사만의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꼭 여러분 다크소울을 재밌게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블러드본도 많이 봤겠지만 꼭 한번 직접 플레이해 보길 바랍니다. 이게 또 보는 거랑 플레이하는 건 달라요. 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네, 언박싱 이렇게 마치고요. 이 다음 언박싱 영상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면 제작사와 관련된 분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갑니까? 다음 언박싱 때는 그 게임 제작사와 관련된 분들과 만날 거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알림 꼭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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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